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자기 주식에 대한 회계 처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자기 주식에 대한 회계 처리는 왜 중요하냐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혹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가지급금 해결 방안으로 사용돼요. 따라서 자기 주식이 뭔지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회계 처리 좀 알면 좀 유식해 보이잖아요. 그죠? 예. 중요한 사항이니까 공부합시다. 자, 자기 주식은 회사가 주주로부터 자기의 주식을 셀프, 자기 주식을 자기가 스스로 사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갑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있는데요. 주주가 여러분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이 사람이 천주, 이 사람이 천주, 이 사람이 천주에서 각각 33%씩 주주를 갖고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C라는 이 사람이 자기는 주주에서 빠져야 되겠다. 자기는 더 이상 주주하기 싫다. 그럼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제3자한테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A가나 B가 사줘야 되는데 이게 뭐 그냥 비상장 주식이라고 가정하고요. 조그만 중소기업 비상장 주식을 누가 사겠어요? 아, 우리 안 산다 그러면 이 친구, 이 사람은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갑이 회사가 좋다. 우리가 사줄게. 우리가 사줄게. 요게 자기 주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씨한테 돈을 주고 씨는 갑한테 이 주식의 소유권을 넘김으로써 그 회사 갑이 자기가 자기의 주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모양새가 이상하죠. 그래서 자기 주식을 뭐 포합 주식 이런 말로 어려운 말로 표시하기도 하고요. 또 영어로는 트레저리 스탁이라고 해서 트레저리라는 거는 금고라는 뜻이에요. 금고. 금고 안에 자기 주식을 넣어놓는다. 왜냐하면 유통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금고주 뭐 이런 금고 주식 이런 어려운 말도 쓰는데 뭐 이런 건 우리가 실무에서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는 첫째, 이 가격을 함부로 사고 팔면 안 되고요. 시가 평가해야 됩니다. 이 갑이라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의 시가가 얼마인지 평가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하냐? 세무사님들이 하셔요. 예, 시가 평가하는 방법은 나중에 제가 이 동영상에서 한번 더 다루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함부로 사고 팔면 안 돼요. 그 시가를 평가해 봤더니 한 주당 평가가 천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천 원 곱하기 천 주 백만 원에 사셔야 되지 이거를 삼백만 원에 사거나 또는 30만 원의 낮은 가액으로 산다 그러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는 부당행위 개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주식을 거래할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건 반드시 비상장 주식 평가를 하신 후 그 금액으로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다 쓸게요. 시가 평가.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자기 주식의 취득을 상법상 절차를 아주 잘 지키셔야 돼요. 그 중에서 취득 목적을 잘 기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법무사님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자, 상법상 절차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취득 목적을 우리는 단순한 자금 운용 목적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면 저 C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자기가 돈 버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만일 주식을 소각할 목적이다라고 하면 이 C는 배당소득을 세를 내야 돼요.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랑 배당소득세를 내는 게 C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첫째 시가평가해야 된다는 거 유념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 취득 목적을 잘 용도에 맞게끔 기록하시는 거예요. 자, 시간이 딱 1분 남은 동안 제가 회계 처리 어떻게 하나 설명할 텐데요. 자기 주식은요 자산처럼 회계 처리합니다. 자산처럼이라고 회계 처리한다는 거는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차변 기록, 자기 주식을 매각하면 대변 기록인데요. 잔액에 대해서는 자본의 자본 조정란에 마이너스로 표기합니다. 자, 회계 처리 하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회사가 샀어요. 차변에 자기 주식 증가했죠? 100만 원. 자,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돈 줬어요. 100만 원. 자, 요 100만 원 어떻게 표기한다고요? 대차대조표에 여기 자산란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자본란에 자기 이익잉여금 이렇게 있는데 요 세 번째에 자본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괄호하고 100만 원
마이너스로 표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저 회계학에서는 괄호는 마이너스를 뜻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